약을 먹어야 돼요? 네, 지금 감기, 코감기가 요즘에 유행이라서 아이고. 지금 졸려. 그래서. 졸려? 아빠가 좀 늦게 퇴근을 하니까 애기 그래도 아빠랑 애착 관계가 있어야지 애기를 계속 자는 모습만 보여줄 순 없잖아. 그래서 좀 안 재우고 있으면은 조금 미안하긴 해. 어, 왜 또 비비 꼬아? 나 씻고 올게. 어. 아빠는 약 안 먹고. 잠깐. 그런데 오늘따라 쉽게 잠들지 않는 딸. 자자자자자. 자. 아빠다. 좋아. 아빠 좀 재워. 아, 좀 재워? 응. 아우 힘들어. 허리 아파. 그래. 우와. 아이고. 아빠를 왜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어, 막 되게 찡얼대. 아빠를 또 찾냐? 얘는 밖에 나오는 걸 좋아해. 저 울타리를 벗어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얘 여기를. 그래요, 그래요. 바로 오지. 아빠 이제 봐라. 어? 맞지? 대단하다. 짠짠짠. 태리야, 언제 잘 거야 오늘은? 내일 지금 9시 잤는데. 웬일이야? 엄마의 하루도 시작됐다는 뜻이죠. 이게 TV에 나와요? 응? 재현님 보다 태리가 먼저 데뷔를 하네요. 어, 그러네. 영세, 영세 데뷔. 영세 데뷔. 아, 연기 짠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요? 어, 반댈세. 정말, 정말 반댈세. 너무 힘들어서. 연기다. 잠깐만요. 태리. 아빠, 안녕하세요. 자, 안녕. 안녕. 오 마이 갓. 똥 쌌어. 오 마이 갓. 하하, 김태리. 자기 옷 갈아입었다. 사고 쳤어요, 우리 태리가. 응가, 응가했어요. 가야 되는데. 응가해버렸네.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출근하는 아빠를 좀 더 붙들고 싶은 태리의 작전이었을까요? 야, 김태리 어쩔 거야? 여보, 대응 못해. 잘 가. 나 갑니다. 남편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사고를 친 딸 뒷수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머, 이제 무거워가지고. 어렸을 때는 한 손에 딱 잡혔는데 아, 이제는 힘들어요. 이러니 팔에 맨날 주사를 맞고 다니지. 엄마가 되는 과정이 참으로 힘듭니다. 원래 한 번도 이런 사고로 안 저질렀는데 얘가 오, 가만 있어. 해줄게. 오, 진짜. 육아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 이 세상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육아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너도 꼭 너 같은 저기 새끼 나와서 길러보라고. 아, 엄마 심정할 거라고. 사실 배우가 된 것은 어머니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이 되어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결국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 파격적인 내용의 영화 노랑머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 원래는 노랑머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아,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노출신이 심하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그런 영화에 출연하는데 부모는 가만히 있었냐 뭐 이런 그 뭐 저기 뭐지 반응들도 있었고 막 이런 얘기도 막 댓글도 달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에는 이제 좀 충격받고 상처받았죠. 그래서 좀 속상했죠. 그때 또 IMF고 막 이랬었어서 저희 아버지 사업도 또 안 좋아지셔가지고 뭐 빨간 딱지라 그러죠? 그런 게 막 이렇게 붙어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뭐 한 방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그 영화를 찍는 길만이. 결국 26이라는 나이에 도피처로 선택한 결혼. 언제나 항상 함께했던 엄마와의 사이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냥 소원해졌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니까 엄마나 아버지한테는 해줄 만큼 해드리고 나왔으니까 난 내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되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때는 엄마 됐어 그냥 이러고선 그냥 제가 안 보려고 했던 거죠. 7, 8년 되는 세월호 전화 자체를 안 했어요. 아니, 왕래 자체를 안 했어요. 어린 나이에 버겁기만 했던 가장의 무게. 모든 원망이 어머니를 향해 있었죠. 어디까지 일어날 건데? 하지만 이젠 자신이 엄마가 되어 딸 태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 다 재웠는데 왜 왔어? 내가 전화한다 그랬잖아. 이젠 할머니가 되어 딸과 손녀를 보러 온 어머니. 어머니 좋으신가 봐요. 네, 좋아요. 이쁘고요. 우리 손주가 손녀 딸이 이뻐서 뽕뽕뽕뽕 많이 이뻐요. 뽕뽕뽕뽕. 근처 사시는 거예요? 예, 옆에예요. 바로 옆에. 아, 어머니 따로 여기 옆에. 네. 예, 따로 살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은 이제 또 부딪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서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기를 가졌다니까 서울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을 준비를 딱 해가지고선 네, 싹 리모델링까지 다 싹 해서 어머니 사시게 네, 딱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깨끗한 얼굴 반짝반짝 빛나요. 잘했어요. 오물 오물. 어머니가 찾아오자 그제서야 밀린 집안일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없었더라면은 정말 아찔했을 겁니다. 와이퍼 칼은. 그리고 아이 돌보기는 어머니가 한수 위시죠. 밥은 먹었어? 응? 밥은 먹었어? 어? 아니 아니 별로. 너무 힘들어? 별로 밥맛 없어. 아니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저기 뭐야 우유라도 먹고 저기 할 일 있으면 어느 해. 힘들 때도 해야지 해고는. 어머니의 재촉에 늦은 끼니를 챙기려는데 그녀의 선택은 결국 우유 한 팩입니다. 우유가 있는 건 어떻게 알았지? 먹고 싶지가 않아. 오늘 점심은 우유 하나? 일단은 산 후에 찐 살이 아직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라고. 어떻게 보면 강제 다이어트인 거예요. 아 근데 되게 웃긴 건요 입맛이 없어서 아기가 있어서 육아하느라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적게 먹거든요. 근데 왜 살을 안 빠지는 거지. 정말 아 정말 불가사의해. 우유 한 팩을 다 마시지도 못한 채 곧장 이유식을 준비하는 그녀. 자신의 끼니는 제대로 챙기지 않지만 딸의 이유식만은 정성을 담아 만듭니다. 생각이 많이 나고 고기에 생고기 냄새가 너무. 우리 엄마 뭐예요? 태리 엄마. 태리 엄마. 어머나. 어머나 이거 뭔가. 강아지. 우리 태리. 오늘 차린 이유식은 새로운 식사법이라는데요. 처음으로 시도되는 우리 김태리 양의 자기주도 이유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숟가락 대신 음식으로 향하는 손. 숟가락 안 돼 아직.
지가 그게 안 젖어. 안 돼. 제가 안 된다니까 이거. 아 이건 안 되고. 뜨겁지 너? 그거 콕 찌르니까 뜨뜻하지? 아니야 안 뜨거. 고집은 얼마나 센지. 아 누구 닮았는데요? 아 몰라요. 얘는 엄마도 고집 세고 얘는 아빠도 고집 세요. 이것도 같이요. 딸이 네. 딸이 이제 손녀 키우는 거 이제 보시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보시면? 안쓰러워요. 왜? 왜냐면 저는 그래요. 정말 세상에 없는 딸로 키웠어요 제가 쟤를. 그랬는데 애기 갖고 싶다고 애기 나가지고서 애기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언제는 빨리 결혼을 네가 후회해 없는 생각을 너 나중에 하고. 엄마 이제 그래도 엄마가 먼저 가겠지 너보다는 이러면서 엄마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재은이가 좀 안정된 삶을 사는 걸 보고 가야지 너무 당연하지 그거는 마음이 편할 텐데 이러더니 애기 갖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고생한다고만 뭐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데 사는 거 보는데 그 고생하니까 힘들어 보이지 그리고 자꾸만 더 저기 믿음이 안 가고 쫓아오게 되고 한때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던 엄마 하지만 결국 엄마를 먼저 찾은 건 딸이었습니다 골이 많이 깊구나 그러고선 이제 근데 때가 되면 부모 자식이 아닌데 연락이 오겠지 그리고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상관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